자, 이번 시간에 37번 글의 순서 대학 ABC 순서를 이제 올바르게 맞춰주는 유형이고, 우리 일단은 세 가지를 좀 염두에 두면서 문제 접근하자. 문법적 선호관계, 연결사의 논리적 선호관계, 그리고 세 번째 연역적 논리에 대해서. 우리 연역적 논리가 뭐라고? 이제 앞쪽에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이 나오면 뒤쪽은 세부적이면서 구체적인 내용으로 앞 문장에 대한 부연 상수를 해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한 문장씩 내용 확인해보자. 자, 잘 보이지? 우리 첫 번째 문장을 이해를 좀 잘하기 위해서 표현 하나만 정리하고 갈게. bring이 가져오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bring 다음에 이렇게 명사가 주어지고 이 뒤쪽에는 under control 이라고 하면은 명사를 통제하에 두다 라는 뜻입니다. 명사를 통제 가능한 상태로 가져오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되겠어. 이해되지? 그럼 뒤쪽에 under부터 control 여기까지가 이제 뒤쪽으로 우리 있었다 라고 봐주면 되겠습니다. 여기 뒤쪽에 있다 라고 같이 묶어서 봐주면 되겠어. 됐지? 자, 그럼 해석. 가져오기 위해서 뭐를, 우리 ever increasing 하면은 전례 없이 increasing 증가하고 있는 비용이라고 해석하면 되겠다. 근데 이 비용은 뭐를 할 때 드는 비용이냐면 of home care, home care를 하는 데 드는 비용. 누굴 위한? elderly 하면은 나이가 든 needy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이 되어지는, 활용이 되어지는 이 home care에 전례 없이 증가하고 있는 비용을 통제하러 가져오기 위해서. 어렵지 않다. 끝까지 under control까지 부사를 접자. 그럼 이제 문장에 본동사 나온다. 주어랑.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managers, 관리자들인데 어디 관리자냐면 home care provider, home care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그럼 뭐 회사의 매니저들이 복수로 과거 현재까지 introduce, 우리 도입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뭐를 도입해오고 있다? management system을 도입해오고 있다라는 문장. 어려운 거 없다. 밑에 A번으로 가도 좋을까? 라고 하면서 한번 접근을 해보니까 관점이 나와. 누구의 관점이냐면 매니저, 이런 관리자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뭐 시스템은 has contributed, 기여해오고 있다. 뭐를? resolution, 해결책. 뭐에 대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 나쁘진 않다. 자, 그러면서 이번에는 매니저 입장이 아니라 on the other hand, 다른 한편으로 누구 입장이 나와? 우리 홈케어 서비스를 이제 이런 회사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입장이 나오면서 이런 일들을 뭐로? 아, 이거 조금 이제 불필요한 서비스다 라고 이제 인식을 한다라는 그런 누구의 입장, 홈케어 워커스 입장도 같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지? A번 나쁘진 않지만 우리 가장 적절한 거 찾아야 되니까 B번으로 한번 가보자. 위쪽에 시스템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시스템에 대한 부연 상수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 그러면 포괄적인 내용이 나오면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 나오는 전개 방식 나쁘지 않습니다. 맞지?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들은 전문성 있게 전문화 시켜주는데 이러한 것들을. 자, 그리고 이런 시스템에서 요구되어지는 게 electronic reporting 시스템인데 이런 것들은 home care workers, 이들이 뭐를 하게끔 이제 요구를 하냐면 보고를 하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 쭉 보니까 매니저의 입장이 나옵니다. 맞지? 매니저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시간이나 돈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시각적으로 볼 수 있고 한 눈에, 그리고 통제가 가능한 그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시스템이 매니저에게는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매니저 입장에 대한 얘기로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B번 가장 괜찮지? 왜? 우리가 시스템에 대한 얘기 나왔으니까 시스템에 대한 부연 상수, 그리고 누구의 입장? 매니저 입장에게는 도움이 된다. 근데 위쪽에 보면 여기에 지금 매니저 입장이 더 나왔다. 맞지? 매니저 입장, 그리고 반면에 홈케어 워커스 입장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측면이 나온다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가 읽어봤지만 이 밑쪽으로 보면은
이것은 포함한다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노동자들이 이러한 이런 직무들이 일들이 인식되어진다고 방해 요소로 이해되지? 그리고 만약에 이러한 시스템들이 융통성이 없다면 이제 누구의 입장? 홈케어 워커스의 입장이 나오면서 이렇게 좀 부정적인 상태, 사기가 저하되고 업무가 이제 과부하되는 업무가 과도하게 많다라고 느껴지는 이런 부정적인 누구의 입장? 홈케어 워커스의 입장에 대한 이제 세부적인 지수들이 나왔다. 정리하면 이 첫 번째는 이렇게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 홈케어 서비스의 비용이 이제 증가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어서 대안으로 시스템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 B번으로 가야지. 그래서 이러한 체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관리자한테는 도움이 되고 관리자한테는 도움이 되는데 자, 이제 누구한테는 홈케어 워커스한테는 부정적이고 어떻게 부정적인지 C번으로 연결되면 되겠다. 되지? 그래서 정답은 B, A, C번으로 가는 걸로 확인을 하고 이제 B번을 위로 끌어올려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위쪽으로 올리는 거 될 것 같습니다. 가자. 그래서 이렇게 홈케어 시스템은 이런 시스템은 specify 전문성 있게 해준다. 전문화를 시켜준다. 뭐를 일들을 직무들을 누구가 하는 직무야? 홈케어 워커스가 하는 직무를 그리고 시간 그리고 뭐 budget 예산 이런 것들을 어떤 상태로 이제 만들어 주냐면 다시 available부터 this task까지 다 묶으면 앞에 time and budget를 꾸미는 겁니다. budget 됐지? 그래서 이쪽은 이제 다 형용사로 잡아주면 되겠어. 이해되지?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수행되어지기에 이용 가능한 예산과 시간을 어떻게 좀 전문화 시켜준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전문화라는 건 뭐야? 효율적으로 낭비 없이 이렇게 시스템이 도와준다라는 얘기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Electronic Reporting Systems 우리 전자 장비를 활용한 이런 보고 시스템들은 require 요구한다. 근데 우리가 require 알고 있지만 오형식 동사지. 그렇지 요구한다. 그래서 뒤쪽에 보면 목적어 나오고 목적격고 자리에 투구정사 쓰는 패턴입니다. 어렵잖아. 그래서 뒤에 보면 이러한 보고 체계는 요구한다. 복수 취급 홈케어 워커스 이 홈케어 근무자들이 보고하도록 여기서 오는 우리가 뭐뭐 대해서라는 뜻이 있어 뭐뭐 위가 아니라 about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활동들 그리고 시간 이 시간 어떤 시간이야? 주격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생략했으니까 that is spent가 되겠지 맞지? 그래서 여기에 뭐가 되면 안 돼? spending이 되면 안 된다. spent도 마찬가지고 뒤에 목적어도 없고 분동사 자리 아닙니다. 그래서 자, 그들의 활동들과 시간 이 소비되어지는 시간을 어떻게 해야 돼? 보고하게 되어져 있대. 이 시스템상에서 보고 다 해야 되는 거야. 자, thus making 여기부터 분사 부분인데 조금 줄여서 한번 살펴보자. 결과적으로 making 만든다 만들면서 distribution 분배입니다. 시간과 돈의 어떤 배분 그리고 분배 이 노동자 입장에서 봤을 때 홈케어 워커스가 돈을 어떻게 썼는지 시간을 어떻게 썼는지가 시각화 할 수 있게 되는 거지. 한눈에 볼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누구 입장에서 매니저 입장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통제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주는 게 뭐야? 이 Electronic Reporting System이라는 거야. 어렵지 않지? 그래서 이 부분 우리 분사 부분으로 살리면 End 정도로 하면 돼. 그리고 이 Electronic Reporting System은 뭐한다? 만든다, 만들어준다, Make 쭉 가면 되겠습니다. 됐지? 그래서 시험용으로 여기서 making 분사 부분 현재 분사가 뭐로 바뀌면 안 돼? 이렇게 made로 바뀌면 안 됩니다. 뒤에 목적어가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없고 다음 넘어가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어쨌든 우리 지금 이 주어진 B번에서 무슨 얘기하고 있어? 도입된 이 시스템이 도움이 된다. 도움이 된다. 누구에게는? 매니저들한테는 도움이 된다. 라는 얘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지? 다음 할게. 자, 이것이 지금 가리키는 거 앞에 있는 문장이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이것은 누구의 관점에서 봤을 때? The view of manager. 관리자 입장에서 봤을 때, this니까 수혜층 단수야. 과거부터 현재까지 contribute to 하면 기여하다잖아. 그렇지? 기여하고 있다. 뭐에 도움이 되고 있는 거야? 이 홈케어 서비스의 그 문제, 비용의 증가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되어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기여하고 있는 거니까. 근데 누구 입장에서 봤을 때, 홈케어 워커스 입장에서 봤을 때, on the other hand, 다른 한편으로 이 사람들은 perceive, 간주하고 인지하는 거야. 뭐를? 그들이 이 지금 시스템상에서 이제 입력하는 그 과정들을 얘기하는 거지, 맞지? 시간이나 동원 이런 것들을 다 입력해야 되는 이런 것들을 구문 하나만 보자. Not A, but B지? A가 아니라 B다. B가 중요합니다. Not A, but B. A가 아니라 B 이렇게 하는 거다. 됐지? 그래서 지금 뒤쪽을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쭉 뭐야? A가 되는 거고 이렇게 not이 있으니까. 그리고 뒤쪽에 보면 but 뒤에 여기가 지금 이제 뭐가 되는 거야? B가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지? 이 부분은 우리가 B가 되는 거. 자, 그러면 이제 해석을 해볼게. 반면에 홈케어 워커스들은 아마 인지를 할 거야. 그들이 해야 되는 이런 일들을 보고 체계를 뭐가 아니라 계속해서 할게. 가능한 만큼 그만큼 효율적이게 수행되어지는 어떤 하나하나 분리된 독립적인 그런 일들의 어셋, 어떤 하나의 총합으로서 여기서 이제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보는 게 아니라 뭐로 보는 거야? As a service, 해야만 하는 그런 서비스. To be provided, 제공이 되어져야만 하는 서비스야. 누구에게? 고객들에게. 이 고객들은 어떤 고객? 그들이 과거부터 현재 과거에 may be 뭐뭐 이었을지도 모른다. 어떤 인간관계를 발전시켜 왔을지도 모르는 그런 환자들. 이미 그 환자에 대해서 파악이 다 끝났는데 이 환자에 대해서 뭐야? 또 다시 제공이 되어져야만 하는 그런 서비스. 예를 들어서 내가 이 A라는 환자에 대해서 완벽히 파악을 하고 있는데 보고를 하기 위해서 또 이제 이 환자에 대한 파악을 또 다시 하는 겁니다. 알고 있는 거를 또 보고 체계에 또 다시 한번 올리는 겁니다. 이렇게 비효율적인 것으로 우리가 그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 이 부분은 뒤쪽에 이제 위치해서 효용사 부가되고 누구를 꾸며 앞에 있는 이쪽에 separate task 이 부분을 이제 꾸미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 뒤쪽도 마찬가지. To be provided to a client부터 쭉 여기까지 다 뭐야? 앞쪽에 서비스를 꾸미면 되겠다. 어렵지 않지? 자, 그리고 여기는 전치사 플러스 목적격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뭐로 바꿀 수 없니? 여기에 with, that 이런 식으로 이제 붙일 수 없는 거고. 그렇지? 그리고 이 전치사는 뒤쪽으로도 뺄 수도 있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이 뒤쪽에 with 이 부분을 뒤쪽으로 빼주면 with의 목적어가 없으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 쓴 거 이상 없습니다. 됐지? 이렇게 with가 뒤로 빠졌을 때는 선행사가 사람이기 때문에 whom도 되고 that도 되고 누구도 돼? who도 되고 다 됩니다. 근데 이제 이 with가 나오게 됐을 때 뭐만 되는 거야? with, whom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지? with, that 안 되고 자, with, who 이런 거 안 됩니다. 넘어가 되니? 그래서 결국에 무슨 얘기? 아, 부정적인 요인으로 받아들이고 있구나. 노동자들은 이 얘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도 되지? 자, 마지막. 이것은 includes, 포함한다. 여기서 이것이 가리키는 게 뭐가 되겠어? 이것이 가리키는 게 뭐야? 앞쪽에 있는 이
서비스 얘기하는 거지, 그렇지? 자, 이런 서비스는 includes 포함을 한다. 뭐를? 고객들과 대화하기, 그리고 inquire랑 묻다니까. 여기서 프리스가 환자입니다. 그 환자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또 물어보는 거. 동명사, 동명사, 병렬 구조 기억해 줘야 됩니다. 여기도 동명사, 뒤쪽도 inquiring, 여기도 동명사 잡아줘야 돼. 병렬 구조 이해됐지? 그래서 제한된 시간, 그리고 to get the requirement, 요구사항들 모아기 위해서 이 시스템상에서 보고를 하기 위한 그런 요구되어지는 사항들, 그리고 제한된 시간 이런 것들이 may be perceived, 아마 인지가 되어질 거야. 뭐로써? obstacles, 방해 요소로서. 이 뒤쪽에는 이제 목적, 저기 감옥적어, 제목적어지. 여기 make a of 동사, 가짜 목적어, 감옥적어, 목적격 보호, 이 부분 진짜 목적어 되겠다. 됐지? 앞에 있는 obstacle를 끊어주면 누구야? 관계대명사 주격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make는 하나만 적고 가자. 5형식 동사의 감옥적어, 목적격 보호, 이 뒤쪽에 이 진짜 목적어 부분 확인하면 되겠어. 여기도 마찬가지 주격 관계대명사 앞에 서비스 꾸미는 겁니다. 이제 관계대명사는 우리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생략되니까 그 생략도 될 수 있겠다. 이해되지? 그럼 간다. 제한된 시간, 그리고 보고를 하기 위해 요구되어지는 그러한 사항들, 이러한 것들이 아마 인지가 되어질지도 모른다. 방해 요소들로 뭐를 불가능하게 만드냐면 필요로 되어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제공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방해 요소로서 간주되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지금 괄호 부분 관계대명사 덩어리는 앞에 obstacle 꾸미는 거 마지막입니다. 끝내자. 만약에 the management system, 이 관리 체계가 어떻다면 too rigid, 융통성이 없는 거지. 너무 완강한 거니까, 그렇지? 융통성이 없다면 이러한 시스템은 result in, 결과를 초래할 거야. 어떤 결과? 뒤쪽에 잘 봐야 됩니다. 여기 지금 전치사가 났기 때문에 뒤에 동명사가 지금 나오는데 여기가 지금 이제 동명사지. 근데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우리가 이렇게 워크레스라고, 홈케어 워크레스라고 원래는 우리가 소유격으로 다니지만 목적격 사용 가능하잖아, 그치? 그래서 이 홈케어 노동자들이 어떤 상태? becoming, 자, 업무가 과도하게 이제 주어진 상태, 그리고 demotivated 하는 거야. 사기가 저하된 상태. 자, 이런 식으로 인재가 되어질 수도 있는 거지. 이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거지. 반대말로 motivated는 볼 수 없습니다. 이거 이해되지? 그래서 이 글 정리하면은 우리가 어떤 내용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가? 이쪽에 이 홈케어 서비스가 어떻다? 홈케어 서비스 시스템이 비효율적이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떤 부분? Electronic Reporting System의 어떤 비효율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글입니다. 어렵지 않지? 그래서 이 정도로 수업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어.